현대전에선 감시 정찰 능력이 곧 승패를 가르는 중요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 잘 볼 수 있는 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전차의 눈을 개발 중이라는데요. 뭐 쉽게 말해 라식? 라섹?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무기대백과사전 전차 조준경입니다. 전차 조준경이 무엇이냐 하면 말이죠. 한마디로 전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준경은 주야간 표적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조준해 적 전차에 대한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전차의 조준경은 모두 두 개 표적에 대해 정밀하게 조준하고 사격을 하기 위한 호수 조준경과 360도로 돌며 전차 주변을 관측하고 경계하는 전차장 조준경이 있습니다. 전차 조준경 성능 개선 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K2 전차 성능 개선 사업은 군 요구사항 반영 그리고 야전 운용 능력 향상 국산화 및 원가 절감 분야 중에서 총 10개 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관리하에 2016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 1차원 영상 검출기에서 2차원 검출기로 바꾼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배열 형태가 다르고요. 말 그대로 1차원 배열은 수직으로 이제 센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스캔미러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찍어간다고 보셔서 수평 라인을 이제 센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원 배열은 이제 스냅샷 형식으로 한 번에 한 장을 이렇게 찍는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나 여기 밥이 진짜 맛있거든. 안 돼? 하던 건 할까? 그래, 멘트 할게. 현재 한화 시스템에서 성능 개선에 나선 건 K2와 K1A1 전차용 조준경. 기존 K2는 2세대 1차원 배열 열상 검출기를 사용했는데요. 화질이 낮고 시야각이 좁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사격 직후 열상 조준경의 화면 출력이 떨리면서 줄이 생기거나 재시동이 되는 노이즈 또는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차원 배열 열상 검출기를 2차원 배열 제품으로 변경하고 전자광학 관련 품목도 재설계했습니다. 열상 검출기와 구동 모터의 동작을 위한 전자부도 재설계했습니다. 자, 제 뒤에 지금 뭐 호수 조준경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K1A1이고 K2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 K2 전차의 호수 조준경입니다. 현재 이제 성능 개선형 모델이고요. 여기에 보시는 게 이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고 이제 주관 광학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이제 조준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열상 모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2차원 배열 디지털 영상 출력으로 해서 화질 개선을 크게 해서 실제로 야전 운용 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지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는 설문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옆에는 이게 K1A1 호수 조준경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뭐가 달라진 거죠? 열상 모듈과 이제 전시기 부분이 추가가 돼서 이 모듈이 바뀌고 결국 이게 그대로 K1A1 전차에 호환성 있게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K1 전차나 KA1 전차는 현재 전력화된 지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일부 노후화가 되었고 정비 보수하는 가운데 유지 부속품들이 이제 단종이 발생해서 처음에 이제 열상 모듈을 이제 개선을 할 때 유지 보수나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수 조준경뿐만 아니고 전차장 조준경의 열상 모듈도 이제 열상 모듈을 공용화 설계를 해서 동일한 모듈이 장착될 수 있도록 했고요. 뿐만 아니고 K계열 전차인 K1A1 전차에도 이제 열상 모듈을 공용화 설계를 해서 나중에 유지 보수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번에 K1A1 그 창정비 들어오는 그 전차들은 이 부분을 교체를 해가지고 더 이제 좋아진 조준경들로 바뀐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품들은 그대로 있고 특정한 한 부분만 그럼 바꾸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열상 모듈과 이제 전시기 부분이 추가가 돼서 이 모듈이 바뀌고 결국 이게 그대로 K1A1 전체에 호환성 있게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 원래 쓰던 대로 쓰고 요 열상 감시기하고 요 모니터 요게 바뀐다는 거죠? 네. 기존 CRT 모니터에서 LCD 모니터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손에 나는 열이 여기 옷에 남아가지고 온도 차이를 일으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얘가 이제 분해를 한다는 거죠. 온도 차이. 나무? 나무? 너는 옷이 얇아서 그런지 그냥 다 하해. 다 하해? 넌 실패.
이런 K2 조준경 성능 개선 사항을 K1A1에도 호환되도록 적용한다는데요. 이를 통해 K1A1 조준경 장비의 노후화와 부품 단종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K1A1 전차에 K2 전차급 최신 열상 장비가 적용되면 헌터킬러 기능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헌터킬러 기능이란 전차장이 관측하고 획득한 표적 정보를 포수에게 전달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다수의 표적과 교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차의 핵심 운용 기능입니다. 이번 전차 조준경 성능 개선을 통해 전투 능력 향상과 생존성 증대는 물론 주요 단종 부품을 최신화해 원활한 정비 수행이 가능해지리라 예상되는데요. 아, 정말 듣기만 해도 그냥 우리 전력이 막 그냥 향상되는, 앞으로 엄청 기대가 되는, 엄청 기대가 되는, 좋아질 거야. 우리 조회수도 좋아질 거고. 또 여기 있다네. 어? 어? 그러면 좋아질 수도 있겠다. 너 막 100만 년 해야 돼. 100만 조회수 찍는 거 아니고 100만 년? 종신형이야? 어, 그래. 알았어. 그래. 저 하이바 주세요. 하이바.